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지구환경에 이해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의 주제는 단원 3 환경의 보호에서 제9장 환경윤리와 법및 규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8장까지에서 제2단원에 환경 변화의 요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거기에 관련된 형성평가 문항을 풀어보시고, 제2단원을 정리한 다음에 이 제3단원의 학습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환경에 관련된 정의인가? 요즘 정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죠. 정의란 무엇인가? 무엇이 정의인가? 힘이 정의인가?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한테 눌림을 받지 않는 게 정의인가? 우리가 환경을 갖다가 보호하는 게 정의인가? 이런 여러 가지 정의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환경에 관련된 정의로운 일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환경에 관련돼서 우리가 정의롭다고 하는 행동은 우리가 인간 생활을 하는데 각종 폐기물을 만들죠. 폐기물은 결국 오염물을 만드는데 그 폐기물을 만드는 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리를 해야 되겠죠.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 처리하는 그 부담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것이 환경과 관련된 정의다. 왜냐면 우리가 그런 폐기물을 만들었으니까 그걸 처리하는데 모두 같이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공동적으로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써가지고 하면 되겠죠? 뭐 이런 것을 환경 정의라고 그러는데요. 문제는 이런 환경에서 야기된 그런 다양한 폐기물을 갖다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처리를 하려면 그 처리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뭐, 쓰레기 처리를 하려고 그래도 쓰레기를 갖다 매립을 하든지, 소각을 하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죠? 그런데 쓰레기를 매립을 하려면 쓰레기 매립장이 필요하고, 소각을 하려면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한데, 문제는 그런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과 같은 그 폐기물 처리 시설을 필요하다고는 모두 얘기하는데, 그걸 설치하는 것은 내 주변에는 설치하지 마라. 우리 마을에는, 우리 도시에는 설치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 옆에는 설치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열병합발전소를 만들 경우에 그건 아파트의 단지 바로 옆에 있어야 됩니다. 온수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요. 온수를 공급하는데 10km, 20km 떨어져가고 그걸 파이프로 공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 아파트 주변에는 만들지 말라. 이걸 영어로 NIMBY라고 합니다. NIMBY 현상. NIMBY 현상이란 뭘 줄이는 거냐면 Not in my backyard. 내 뒷정원이죠. 내 뒷정원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집의 부근에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식들이 팽배해서 아직 시민의식이 부족한 거죠. 나는 안 된다. 내 주변에, 내 가족, 또내 공동체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식들 때문에 환경 정의를 구현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폐기 장소를 갖다가 쓰레기 매립장이랄지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것을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설치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제적인 그런 이유고요. 경제적인 이유라는 걸 설치할 때 A라는 장소에 설치하는 게 B라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든다. 국민의 세금은 결국은 각자 모두 국민이 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돈이 적게 들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질학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기를 보았더니 지하수로 그 침투수가 스며들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결국 그 지하수가 스며들어서 여러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매립을 하더라도 그 침투수가 지하수를 오염을 시키지 않는 곳이어야 된다. 이런 지질학적인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결정이 정치적인 것이죠. 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는 데보다도 힘 없는 사람이 하는 것.
그 다음에 잘 사는 지역보다도 못 사는 지역. 그래서 지금 선진국의 많은 쓰레기가 후진국으로 배로 실어가서 그걸 갖다가 버리면은 그 후진국에서는 또그 쓰레기를 분리하고 거기에서 처리 사람들이 처리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가 자기 생활에 터전이 돼서 거기서 필요한 걸 골라내고도 심지어는 음식물도 거기서 골라내고 생활 필수품도 골라내고 하는 쓰레기를 수출하는 쓰레기를 수출하는 이걸 폐기를 하려면은 많은 돈이 되니까 차라리 실어다가 갖다 버리면은 후진국은 또 그걸 자원이 없으니까 자원이라고 생각해서 쓰는 그런 아주 불합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일종의 정치적인 그런 요인이고 또 경제적인 그런 요인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죠. 오직은 이제 미국에서 벤자민 자비스라는 사람 이름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환경적 인종차별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아프리카에서 잡아다 쓴그 노예들이 지금 흑인인데 흑인들이 뭐 미국인 게한 15%, 10%좀 남짓 되는 흑인들이 있는데 그걸 노예로 쓰던 사람들을 갑자기 똑같은 인권을 가진 개체로 인정을 하라.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고쳐지질 않는 겁니다. 이제 몇 대가 흘렀는데도 과거 선조들의 그런 노예라는 의식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런 인종차별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하나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쓰레기 폐기장을 설치한다거나 할때 이왕이면 백인들이 사는 지역보다 흑인들이 사는 지역에다가 그걸 설치한다 할지는 그런 현상을 꼬집어서 벤자민 자비스는 미국이 환경적 인종차별하고 있다고 이렇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지역경제 보상정책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디안들한테 인디안도 사실은 미국의 주인이죠. 아메리칸 인디안은 미국의 주인입니다. 나바오족이냐는 사람들을 미국의 아파치 뭐 유명하죠 그 사람들은 그런 인종들이 미국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럽에 제일 많은 게 이제 뭐 아일랜드랄지 영국이랄지 뭐 프랑스 독일 수많은 유럽 국가의 그런 백인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원주민을 몰아내고 또는 죽이고 한쪽으로 몰고 해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세월이 가가지고 차츰 인권 의식도 생기고 그러니까 아,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떤 보상을 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선언 가운데 하나는 그 인디언을 갖다가 어떤 특정 지역에다 몰아놓고 너희들은 여기서 나오지 마라 하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카지노 같은 것을 만들어 줍니다. 카지노, 우리나라도 카지노가 있죠? 정선에 카지노가 있는데, 참 인간이 부지럽게도 그렇게 노름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노름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카지노를 잘 만들지 못하게 하는데, 거기에는 카지노를 설치해서 그 주민들이 수입이 생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보상정책을 쓰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있냐면은, 방사능이 나오는 그 원자력 발전소의 폐기물, 그리고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남은 폐기물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방사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사능 폐기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땅에다 묻거나 대개 통에다, 드럼통에다 넣어가지고, 암석으로 된 동굴 같은 데다가 저장을 하거나, 콘크리트로 벽을 만들어 저장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암석이나 콘크리트로 벽을 만들어서 넣는다 하더라도 이게 방사선이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한테 좋지 않다고 그래서 누구도 어느 지역도 그 방사성 폐기장을 설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놓은 한 방법은 만약에 그것을 설치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겠다. 예를 들어서 2005년에 경주시가 그걸 유치하는 것이죠. 유치한다거나 또는 설치를 허가를 하는 건데 이제 자기들 지자체의 그런 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경주 지역에 설치하겠다 해서 3천억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 한수원 본사도 여기다 이전을 해주고 양성자 가습기도 설치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상당히 많은 시설과 돈과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죠. 돈도 받고 일자리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공개 입찰하는 식으로 경쟁을 붙여서 했더니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경주시에서 이걸 유치를 해서 방패장이라고 합니다. 방사성 폐기물 설치 장소, 방패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유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게 이제 공장이든지 또는 여기서 많은 그런 오염물들이 나오죠. 오염물 나오는데 이게 그 오염물을 처리하는 쓰레기 소각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걸 처리할 때 님비 현상 때문에 우리 주변은 하지 말라고는 그런 게 있고 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런 경제적인 보상책을 써서 이런 것을 설치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경주에서 그것을 유치했는데, 2016년 금년에 경주 지역에서 진도 5.3의 그런 지진이 일어났죠. 이 방사성 물질 또 원자력 발전소와 제일 밀접하게 관련된 걱정은 이런 지진입니다. 지진이나 화산인데, 이 지진이 일어나니까, 정말 여기에다가 이걸 설치한 것이 잘한 것인가 하는 그런 논란이 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런 환경 정의와 관련돼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원주민 문제입니다. 원주민.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에 그런 여러 원주민들이 있는데, 서구에서, 서부 유럽에서, 지금 뭐 서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가죠. 우리나라도 이민도 가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도 이민도 오고 여러 나라에서 이민 오고 있는데 그 원주민들이 환경과 관련해서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주민은 누구냐? 누가 원주민이냐? 그래서 여러 논란을 하다가 유엔에서 이렇게 원주민을 정의했습니다. 원주민은 말 그대로 원래 살고 있던 주민을 원주민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거기에 살았다고 해서 다 원주민이 되는 게 아니고 유엔의 생각하기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때 이제 침략을 하거나 또는 식민지화. 이제 16세기 지구가 둥글고 그런 서구 말고도 이런 동양이랄지 아메리카랄지 많은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안 다음에는 그 영국이랄지 그 당시는 뭐 포르투갈도 선진국이었습니다. 포르투갈 또는 스페인, 네덜란드 이런 독일 나라들이 이런 아프리카랄지 아시아랄지 아메리카를 가지고는 침략을 하고 그걸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뭐 대다수가 이제 식민지가 됐었죠.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 이전부터 거기서 계속 살아가서 지금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영토 또는 그 일부에 사는 대다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자신들은 이 일부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있다,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 원주민이라고 그런답니다. 외부 사람이 침략을 해서 했어도 뭐 침략했는가 보다 하고 별다른 의식이 없으면은. 별다른 의식이 없고 동화되어 버리면 그것은 원주민이 아니고 우리는 다르다. 저런 사람들과 다른 그런 정체성이고 문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원주민이라고 유엔에서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권리가 있고 보호받아야 될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유엔에 생각한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메리칸 인디안입니다. 미국에 있는 그 인디안들. 미국에 있는 미국이 아니라 아메리카죠. 남미에도 있고, 북미에도 있고, 그런 아메리칸 인디안이고요. 그다음에 에스키모들, 극지에 북극에 사는 그런 에스키모들, 다양한 에스키모들이 있죠. 그다음에 아마존의 원주민. 요즘 언론을 통해서 그 아마존의 원주민의 생활들이 우리한테 많이 소개가 됐는데 그 아마존에는 많은 원주민이 있습니다. 많은 원주민이 있고 그 원주민마다 고유의 문화와 전통이 있고 윤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일본에도 원래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아이누라는 원주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 현재 중국은 거대한 나라죠. 거대한 나라인데 그것은 한족이 주요민족인데 한족이 여러 나라를 침략을 했죠. 침략해서 지금 현재 중국을 이루었는데 예를 들어 동북삼성도 그게 그 사람들은 조선이라고 그럽니다. 조선족도 그게 우리의 다 같은 민족입니다. 고구려랄지, 발해랄지, 고조선이랄지, 이때 다 우리의 민족으로 우리나라를 가졌는데 중국에서 침략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걸 뺏어서 자기 나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중국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은 원주민의 처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중국은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티베트 같은 나라를 침략을 했습니다. 1950년대에 침략을 해갖고 공산화가 된 다음에 침략을 해가지고 그 티베트도 중국이다. 그것도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지역도 다 다른데, 힘으로 침략을 해가지고는 말하자면 식민지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식민지를 만들더니 이것은, 같이 동화를 지켜서 이것도 전부 다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중국이 이렇게 힘이 강하니까 어떤 나라도, 심지어 미국도 이걸 건드리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나중에 중국한테 추월돼서 잡히지 않으려면 사실은 중국이 과거 소련이 붕괴가 되듯이 붕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56개나 되는 그런 한 50여 개의 소수민족들 중에 상당히 많은 소수민족은 인구도 많고 문화도 있고 지역도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독립된 그런 나라로 분열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좀 정말 민주화가 돼서 미국도 지금 한 나라가 아니죠? United States입니다. 각 주가 상당히 독립적인 국가의 그런 형태인데, 외교랄지 국방이랄지 하는 문제는 연방정부에서, 그 다음에 각 주에 관련된 공통적인 문제는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형태니까요. 그런데 물론 중국도 이런 지방 자치가 약간 있긴 하지만은 너무나 중앙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독자적인 원주민의 정체성을 갖기 힘듭니다. 약간은 있죠. 예를 들어 조선족도 설날 보면은 색동원 입고 추석도 쐬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것을 좀더 확실하게 유지를 하고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그런 정치들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원주민들이 보호를 더잘 받을 수가 있고, 소위 정의로운 그런 환경이, 인간의 환경이 구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5세기 말 지구의 그런 해양을 통해서, 원양을 통해서 각 아메리카랄지, 아시아랄지, 아프리카랄지 하는 그런 것으로 유럽, 서구 유럽이죠. 서구 유럽 여러 나라들이 점령을 하고 식민주화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죠. 이렇게 하면은 서구 유럽이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이 사람들이 이쪽에 침략을 하면은 또는 식민주화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한 서너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선은 그 원주민들이 상당히 몰살이 되다시피 많이 몰살이 되는 완전히 죽이는 거지만 말살은 완전히 죽이는 거지만 완전히 죽이지 않더라도 몰살되다시피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남아메리카 대표적인 것이죠. 남아메리카의 그 마야 문명이니 아주 위대한 문명들이 있었고 서구 유럽보다 훨씬 이전에 문명 사회를 이루고 살았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총을 가지고 침략을 한 것이죠. 침략을 했는데 사실은 총으로 죽인 게 아니라 그 서부 유럽 사람들의 그 전염병이 예를 들어서 그 서구 사람들은 면역이 돼서 괜찮은데 이 남아메리카는 면역이 되지 않은 그런 전염병이 들으면은 뭐 예를 들어 천연 누가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주민들이 그냥 말살이 되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많은 경우는 이제 총으로 죽였고요. 예를 들어서 오스트레일리아에 호주에 가면은 원주민이 있죠. 호주 원주민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도 참 외양은 볼품이 없습니다. 원숭이 비슷하게 생기고 해가지고는 참 볼품이 없으니까 서구 사람들은 참뭐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막 죽였겠죠. 그래서 상당히 그런 호주의 원주민들은 상당한 그런 죽임을 당했습니다.
영국 사람들한테요. 예. 그리고 일부에서는 좀 동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동화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오세아니아지만, 그 옆에 뉴질랜드 있죠? 뉴질랜드 보면은, 뉴질랜드에 마오리족이 있습니다. 마오리족. 그 호주의 원주민은 애버리진이라고 그러는데, 애버리진, 원래의 그 호주에 살던 주민들을 애버리진이라고 하는데, 애버리진과는 달리, 마오리족은 그렇게 뭐, 요양이 흉하지 않습니다. 잘생겼죠, 어떻게 생각하면. 잘생겼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 온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마오리족하고 어울려서 결혼도 하고 같이 살고, 이렇게 동화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다행스러운 경우죠, 오히려. 원주민 말살하고 대립하는 것보다는요. 그런데 이제 원주민들은 차츰 의심이 생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후손들한테, 여기서 우리가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가 선조한테 받은 이 영토하고 우리의 문화적인 정책, 윤리까지를 포함한 그 문화적인 정책을 우리가 현재 과거 것을 보존을 한 다음에 이걸 적극 더 개발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전수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게 과거에 이게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는 그런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것을 유지 발전시켜서 우리 후손한테 전해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그런 집단을 갖다가 원주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건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그런 한 예죠.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한두 종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그런 원주민이 있었고, 이건 일종의 부족 사회의 형태였죠. 어떤 작은 원주민은 이제 씨족 사회의 형태지만은 조금 더 가서는 부족 사회의 형태고, 다만 이들은 어떤 국가라는 그런 체제를 갖추지는 못한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서구에서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한 겁니다. 자기들이 주인. 어떤 이런 세계적인 윤리 문제를 가지고 재판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면은 다 땅을 원주민한테 돌려줘야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원주민은 그러면 처음부터 주인이었냐? 와서 살다 보니까 주인이었지. 우리도 와서 살다 보니까 주인이다. 뭐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해서 이제 그 환경의 정의 누가 이 대지의 주인이고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환경을 정의롭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계속된 논쟁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주민이 가지고 있는 당면 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침략을 받거나 해서 어려운 상태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겪는 어려움은 제일 먼저는 인권이 결여가 된 것입니다. 자, 미국의 그 흑백 갈등 문제 끊임없죠?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아직도 안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 세기가 지나도 안 끝날 겁니다. 지금 이제 흑인들은, 앞에서 인구 변동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흑인들은, 캐톨릭 특히, 캐톨릭 흑인들은 애를 많이 낳습니다. 한 집에. 뭐 다섯 명도 낳고 이렇게 하는데, 백인들은 한두 명밖에 안 낳죠? 이렇게 차츰차츰 인구의 비율을 보면은, 흑인 인구가 만 10%였는데 그게 12%, 15% 가까운 이제 얼마인가 하면 20%가 될지도 모르고, 또 미국은 흑인뿐만 아니라 히스패닉, 멕시코 이런 데서 온 히스패닉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수민족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아시아나 이런 검정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원주민이 아니죠. 이주민인데도 인종차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권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못하고, 또 그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랄지 인력을 갖다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더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를 갖다가 잘 유지할 수 없게 문화가 차츰 퇴화되는 것. 왜냐면 먹고 살기가 힘든 지경에서 자기들 문화를 유지하는 것 어렵겠죠. 이런 원주민들의 당면 과제가 있고, 또 최근에 와서는, 최근에 그런 원주민의 어려움의 예로는, 알래스카의 개설매를 타고 달리는 북극에 그런 원주민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지금 미국에서 알래스카에 유전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 석유를 개발하기 위해서 도로도 놓고, 그 다음에 유정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 석유를, 운반을 송유관도 놓고, 그러자면 땅을 많이 손상을 시켜야 되겠죠? 손상을 시켜야 되겠는데, 원주민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그 술록들이 다 이동하고 살아야 될 텐데, 너희가 이런 석유 자원 개발하는 그 시설을 하면은 그 술록들이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차츰차츰 줄어들고 몇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마존에 인디언 많다고 그랬죠? 그 아마존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력 발전을 한다거나 기타 환경 파괴를 하죠. 예를 들어 수로를 개발하겠다. 왜냐면 아마존이 뭐그 굉장히 거대한 지역인데 그 동부 쪽으로 접근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수로를 개발해야 곡물이랄지 연료랄지 비료 같은 것을 제대로 운반해 가지고 그 아마존 동부에 아마존의 농업 개발이 제대로 될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브라질 정부 같은 데서는 그 원주민을 계속 설득을 하는 겁니다. 설득을 하는데 그 원주민들은 뭐라고? 예를 들어서 15개의 그 원주민들이 연합을 해 가지고 반대를 하는데 네가 이런 수로를 내거나 뭐 댐을 하거나 하면은 결국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그런 어류나 동물이 죽게 된다. 죽게 돼서 우리가 살기가 어렵게 된다. 이렇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반대하는 그런 층들이 서로 갈등을 겪으면서 정말 환경의 정의가 뭔지 이런 걸 생각해 가면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환경윤리라는, 환경 앞에서는 정의를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윤리라는 문제를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윤리라는 것은, 동양은 참 윤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도 유교라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 하나의 윤리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윤리라는 거 뭐냐면 인간과 관련 있는 겁니다. 동물끼리는 뭐 윤리가 있다거나 식물에 윤리가 있다거나 이렇게 않죠. 윤리는 인간의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행위라면 그 행위가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인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게 좋다. 보편적 기준이 되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윤리 기준이 있는데, 그 윤리 기준이 다른 사람들 보편적인 기준과 맞지 않으면, 그 개인의 윤리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리라고 할 때는 그 보편성을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길을 가는데 어떤 학생이 중학생이 지금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고 있는 걸 보고 거기를 가던 나이 많은 어른이 노인이 학생 그 담배를 피면 안 좋으니까 피지 말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랬더니 그 학생이 무슨 상관이냐고. 그 노인을 넘어뜨렸다고 그러면은, 자, 그 학생이 담배를 피는 것은 윤리적인 행동인가요? 또, 그 노인이 그 학생 보고, 너는 어리니까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그런 행위였을까요? 또, 그런 노인을 밀어제치고 잡아뜨리는 것은 윤리적인 행위였을까요? 근데 상당한 논란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거지만은, 좌우간 인간의 각 행위에 대해서 그런 윤리적인 판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개인의 윤리와 사회적 윤리가 갈등을 빚는 것입니다. 그 학생이 생각하기에는, 내돈 내고 내가 담배 피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어떤 늙은이가 나한테 얘기하는 게 무이게 합당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따라서 이런 개인적인 생각과 사회적인 그런 윤리의 척도가 다른 것이 이제 갈등을 빚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가난한 농부가 있는데, 산속에 살고 있는 가난한 농부가 있는데,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산지의 일부를 갖다가 나무도 좀 베고, 또 흙도 좀 다듬고 해서 밭을 만들었습니다. 밭을 만들었으면 그 윤리적인, 환경 윤리적인 입장에서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또는 윤리적인 일일까요? 비윤리적인 일일까요? 그 농부 생각에는, 내가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기 어려워서 기본적으로 보고, 이래서 돈 벌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먹고 살려고 기본적인 일은 산림 개발을 하는데, 그게 무슨 윤리가 뭔 문제냐, 내 생존과 관련된 건데,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러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너 하나는 뭐 그렇다지만, 그게 너가 하나가 아니고 열이 되고 백이 되고 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경우에, 네가 산림을 체벌하는 것은 결국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난한 그 농부가 조그마한 밭을 일구어서 지금 먹고 살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심각한 윤리적인 갈등이, 대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회에 어떤 사회가 있다고 그러면은 전 지구촌일 수도 있고, 한 국가일 수도 있고, 한뭐 도시일 수도 있고, 한 촌락일 수도 있고, 각각 지역적인 그런 윤리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소사이어티, 사회는 뭐 지역사회에서부터 국가사회, 세계, 요즘 지구촌이라고 그러죠? 세계에서의 다양한 사회가 있는데, 그쪽에서의 어떤 윤리가 형성이 되고 변화하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인들이, 그 사회인의 대다수가 개인의 윤리적인 그 변화가 있고 그것이 차츰차츰 합의를 거쳐서 그 사회 전체의 윤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리가 변하려고 그러면 누가, 뭐 선각자가 나와가지고 그냥 딱하니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윤리가 이렇게 변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공동적인 의식을 하고 같이 그 변화를 추구할 때 사회 전체의 윤리가 변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윤리 중에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이제 환경 윤리죠. 환경 윤리인데 환경 윤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 우리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자원이 한정돼 있다. 이걸 인식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원이 뭐 무진장 있으면 환경 윤리 문제가 좀 쉬울 수도 있습니다. 펑펑 쓰면 되니까요. 그럼 쓰면 또 생긴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한정적이다. 특히 화석연료 같은 게 제일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앞으로 몇십 년, 길게 가야 100년, 100년도 넘기지 않을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석유나 지금 석탄이나 천연가스가 다 고갈돼 버릴 건데, 이걸 한정적인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우리 후손들이 좀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게그 환경윤리의 핵심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떤 의식을 가지냐면 인간이 환경의 일부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지 인간이 있고 자연이 있어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개발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경을 파괴시키는 것은 나를 파괴시키는 것이고 결국 우리 모두한테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오염을 시키면 그 오염이 보복을 하죠. 지구에 보복을 당합니다. 보복을 당해서 기후변화를 일으키거나 해일을 일으키거나 태풍을 일으키거나 엘니뇨 현상을 일으키거나 폭설을 가져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오는데 이런 어려움이 어디에서? 그 원천이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는 데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자연을 보호. 이게 환경윤리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은 나는 자연의 그 일부고 나는 그 자연을 보호하지 않으면은 자연이 나를 해치게 되고 우리한테 고통을 줄 것이다. 따라서 자연을 잘 보호하고 자원을 잘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현대의 그런 환경 윤리의 모범인 것입니다. 자, 환경 윤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지속 가능한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단원에서도 지속 가능한 그 얘기를 했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원, 에너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속 가능하다는 건 뭐였습니까? 영어로는 sustainable, 떠서 지속 가능성을 sustainability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자, 지금 환경 윤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면은,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지구 환경이죠, 우리는. 지구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그 환경이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한, 앞으로도 그런 바람직한 상태가 계속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환경 윤리적인 신념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째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구의 자원이 한정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뭘쓸 때, 어떤 자원을 쓸 때, 예를 들어서 난방을 할 때, 요즘 겨울에 추워서 난방을 한다고 그러면은 내 방의 온도를 갖다가 20도로 올 것인지, 25도로 올 건지, 18도로 올 것인지. 정부에서 권장하는 건뭐한 18도 정도나 많아야 22도 정도 겨울에 실내 온도를 그렇게 하죠? 정하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될수 있으면 내복을 입고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여름에 에어컨에 쓰는 전기가 겨울에 난방에 쓰는 전기보다 더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여름에 30도가 넘는 그런 고열에 에어컨 없이 살기는 힘듭니다. 힘들으니까 자꾸 에어컨을 쓰는데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26도가 넘지 않게 하라. 아니 26도 이하로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26도나 28도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여름에 그 건물에 들어가 봤자 시원한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한참 있으면 덥지 않을 정도죠. 이건 뭐예요? 지구의 자원이 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석유나 석탄 같은 게 매우 한정적이니까, 이런 윤리적인, 지속 가능한 환경 윤리적인 그런 신념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지구 자원이 한정적이다는 의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런 자원은 잘 보존해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자연 환경에 있는 아마존의 열대 우림을 갖다가 잘 보호하지 않으면은 탄산가스를 빨아들이는 것도 줄어드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자원에 있는 다양한 생물의 그 다양성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자연은, 인간은 자원을 잘 보존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 자원은, 인간은 여러 생물체, 지금 생물체가 수백만 종이 있습니다. 수백만 종의 생물체가 있는데, 그 중에 인간이 도태시킨 종이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 그런 동물이, 많은 식물이, 식물보다 동물이 더 많겠죠. 많은 그런 동물들이 인간의 생활에 의해서 도태가 됐습니다. 도태가 되고, 다 멸종이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동물이나 식물이나 미생물이나 인간이 누가 이 지구촌의 주인인가? 인간만이 주인이 아닙니다. 인간은 마치 동물이나 식물은 인간이 다 먹고 부시고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다루고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들도 그 동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북극의 곰이 우리가 여기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인간들이 자꾸 북극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한다. 또 기후 온난화를 시켜 가지고 근데 우리가 살 터전을 그 얼음 빙원을 갖다가 없앤다. 이렇게 생각하면 곰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곰이 좀 발달된 의식이 있다고 그러면 인간이 우리를 갖다 해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지구 자원이 모든 생물과 공유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필요한 것이고, 지구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지구촌이죠. 이 반경이 얼마입니까? 18,000km. 그 다음에 지구 둘레가 한 4만 km 됩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 음속으로 가면 이제 하루 돌으면은 지구를 한 바퀴 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지구의 모든 자원이 내 것이 아니고 인간 것이 아니고 모든 생물 것이다. 인간은 그 자연의 일부라고 그랬으니까. 따라서 이걸 공유해야 된다. 또 이런 자원을 갖다가 개발하고 활용하고 하는 그런 인간 기술이 있죠. 인간 기술 때문에 자원 개발도 쉽고, 그 다음에 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도 쉽고, 그런데 그런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이런 자원 활용이 더 효과적이고, 없는 석유도 옛날에는 기술이 없어 못 캐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하니까 더 많이 채취할 수 있게 됐죠. 그러나 그 기술을 갖다가 써가지고 인간의 경제적인 또 식량을 생산한다거나 비료나 농약을 써 식량을 생산한다거나 이렇게 성장을 계속 하는데 그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인구 변동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구의 수용 인구가 어떤 사람 500억이라고 그러지만은 인간의 성장은 한계가 있고 어느 때 가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신념이 있어야 되고,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인간은 자연 법칙에 영향을 당연하죠. 자연의 일부니까 자연 법칙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인간은 마치 자연을 지배하고 자연을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냐면은 가장 성공적이다는 것은 자연의 협력을 하는 거다. 그리고 자연과 통합성을 유지를 하고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의 그런 여러 가지 에너지 순환, 물질 순환에 그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통합이 될 때에 균형을 맞출 때 가장 성공적인 윤리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그런 신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윤리의 문제로 한 사례를 좀 생각해 봅시다. 제일 대표적이고 중요한 사례가 연료 문제인데요. 화석 연료 문제죠. 화석 연료 1970년대에 제1차 에너지 파동이 일어났죠. 에너지 파동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시끄럽고요. 그 다음에 뭐 걸프전도 일어났고요. 이제 석유 그 자원을 확 보려고는 그런 전쟁들이 있죠. 걸프전. 전쟁들도 일어나는데 그런 연료 부족 사태가 온다고 그러면 이걸 환경 윤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그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는 이런 연료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채취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정된 재생 불가능한 그런 화석 연료를 갖다가 재생 가능한 태양광이랄지 바람이랄지 수력이랄지 이런 걸로 대체하는 그런 개발 접근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은 인간 중심의 윤리를 가져야 되는데 전략하고 보존을 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 우리 후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인간 중심의 윤리입니다. 근데 우리만 펑펑 잘 쓰고 끝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미래 세대들도 이 자연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 중심,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랄지 식물이랄지 그런 그 생태 파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윤리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환경 윤리를 얘기할 때 제일 대표적인 학자가 레오폴드입니다. 레오폴드, 이 이름을 좀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오폴드 하면 뭐고 같지? 소위 환경 윤리. 특히 이 사람들이 유명하게 된게 토지윤리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윤리 또는 대지윤리라는 것인데요. 뭔 얘기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레오폴드입니다. 파이프를 물었네. 이건 건강에 안 좋을 건데 파이프를 물고 있고 이 사람 뭐라고 생각했느냐면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역사회라고 그러죠. 커뮤니티는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대전 유성구에 살고 있는데 유성구 지역사회 또더 넓게는 대전 지역사회 그렇죠? 그다음에 더 넓게는 대한민국은 이제 뭐 지역사회는 벗어나죠. 대전이나 유성구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도안이랄지 또더 적게는 내 아파트 트리플 시티라는 그 아파트가 이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 그런데 지역사회 경계를 이 아파트 단지랄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랄지, 여기 한계시키지 않고, 더 높게 봐야 된다. 대지까지를 포함해야 된다. 여기서 대지라는 건뭘 얘기하냐면, 그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땅이랄지, 토지죠? 터지랄지, 그 다음에 물이랄지, 또 심지어는 거기에 살고 있는 동물이나 식물까지를 포함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합해서 대지라고 그럽니다. 대지, 뭐 토지라고 그랬지만 땅만이 아니고 이런 대지까지로 우리의 지역사회 경계를 확대하자. 우리 의식을 거기까지 와. 그것도 우리의 지역사회라고 이렇게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윤리적인 틀이 어떻게? 사람 중심으로만 될 것이 아니라 자연까지를 포함한 그런 윤리적인 의식이 생겨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인간은 우리의 지역사회의 일부인 그 토지 같은 것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정복하는 거라, 토지도 하나의 시민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시민을 존경하는 것처럼 존경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레오폴드의 그런 토지윤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지역사회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에, 자, 우리가 여기에 어떤 시설을 하자 또는 무엇을 개발하자 할 경우에 제일 바른 윤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뭐냐면은 그 생명 공동체, 동물이건 식물이건 거기에 살아가는 그 생명 공동체가 통합적이고 같이 어울려 살고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시민적이고 이런 경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건 윤리적인 의사결정이고 그렇지 않으면 윤리적이 안 된다. 그래 사람한테만 좋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건 아니다. 그 주위에 살고 있는 토지한테, 주위에 살고 있는 동물한테, 주위에 살고 있는 식물한테, 그것까지를 함께 고려한 윤리적인 의사결정이 바람직한 윤리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우리 환경을, 우리의 사회를, 지역사회의 개념을 좀 높게 생각하자고 해서 그 환경 문제를 제기하고 한 학자가, 대표적인 학자가 레오폴드라는 얘기입니다. 레오폴드. 레오폴드를 기억을 못 하더라도 여러분이 다시 레오폴드라는 말을 들으면은 아, 그 환경 윤리, 그다음에 대지. 그 대지는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랄지, 거기에 있는 뭐 물이랄지, 동물이랄지, 식물일지 이걸 합해서 다 대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위 환경과 어울려서 잘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 그 학자가 레오폴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더이 공동체 사회가 발전해서 이제 시족 사회에서 부족 사회, 부족 사회에서 국가에서 이제 뭐 세계, 국제 연합 이렇게 생기면 차츰 발달을 하면서 법이라는 거, 그 윤리를 그냥 윤리 가지고 윤리는 많은 경우에 뭐 이렇게 문서화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죠. 나중에는 이제 글자가 발견되고 하면서부터 이렇게 문서화 글자만 있다고 문서화되는 건 아니죠. 옛날에는 그것을 갖다가 점토랄지 이런 데 거기다 새기고 돌에다 새겼기 때문에 문자가 있다고 그래도 이런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에서 발견된 한지, 서양은 이제 이집트 같은 데서 파피루스 같은 걸 썼죠. 그건 이제 기원전 몇천 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원 후에 중국에서 한지가 발명이 되고 또 서구에 종이가 발명이 되고 특히 인쇄술이 발견되면서 이제 모든 인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고 인간은 먼 과거의 것또먼 지역의 그런 지식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부터 사실 성문화된 문서로 작성된 그런 규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환경 윤리들이 그냥 말로 전해오고 그 지역에 이제 선각자나 그 지역에 또뭐 유지나 이런 사람들이 뭐 문제가 생기면은 어른들이 결정을 했죠. 야,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어른들이 사법권 같은 것을 어른들이 모여서 원로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제 국가 체제가 되면서 이게 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건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싫어도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법하면은 최근 뭐 몇십 년 길어야 1,200년이 생각이 나지만은 인간이 이런 법을 갖다가 사실 제정한 것은 기원전 2,700년 전에도 중동 지방에 그 지역에 그때는 이제 나무를 다 베어다 뗐겠죠? 나무를 베어다 뗐는데 이게 다 베어다 떼면은 산림이 다 파괴가 될 거니까 이런 산림을 보호해야 된다. 산림 보호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나무는 얼마 이상 못 한다. 뭐 이런 종류의 그런 법이 있었겠죠? 그런 법이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저작물 보호법이라는 것은 저장된 물, 예를 들어서 도로를 청소하거나 하수를 정리하기 위해서 물을 저장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것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되고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그런 로마의 저작물 보호법이 기원전 80년 아 기원 후 기원 후 80년경에 있었다. 이제 고대에 이런 법이 환경에 관련된 법이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근데 미국을 우선 중심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뭐 선진국에서 이런 환경 관련된 법이 먼저 나왔으니까요. 우선 미국 것을 좀 살펴보면은, 1800년대, 19세기죠? 19세기에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 건립한 사람 중에 하나죠. 유명한 과학자고요. 이 사람이 주치돼가지고 필라델피아에 살았는데, 필라델피아에 가죽 공장이 생겼습니다. 가죽 공장이 생기니까 가죽이 인간의 의식주 생활에 의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쳐줘. 가죽을 다듬어 가지고 이런 가죽 옷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가죽을 갖다가 털을 제거하고 무두한다고 그러죠. 부드럽게 만들고 염색을 하고 하는 데는 엄청난 물에 오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 공장 밑에 나온 하수는 상당히 독극물이 많고 강한 오염물인데, 이런 걸 규제하는 법을 벤자민 프랭크가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걸 공중권리비라고 그러는데, 일반 사람들도 이 더러운 물에서 보호되어야 될 권리가 있다는, 가죽 제조 오염에서 그걸 갖다가 그걸 막아야 된다는 그런 최초의 법이 사실은 식민지 시대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이제 언제? 1906년, 20세기가 돼서야 대통령, 연방이 생겼죠. 이제 연방이 생기고 영국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국가체제가 되면서 1906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100년도 넘는 그때죠. 그때에 미국에서 만든 최초의 환경법이라고 생각하는 건 고대법이라는 고대의 기념물 같은 것을 보존하는, 그래서 고대법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법은 국립기념물법입니다. 이건 이때 뭘,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대통령한테, 미안합니다. 대통령한테 그 연방의 토지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 국가 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게, 이런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이건 국가기념물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갖다 함부로 개발하거나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1906년에 최초로 국립기념물법, 고대법이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게 제정된 게 기초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현대적인 미국의 환경법 체제가 된 것은 불과 1970년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1970년에 뭐가 생겼냐면 EPA가 생겼습니다. EPA는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환경보호국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National 그렇게 앞에다 많이 붙이는데, 미국에서 National 붙인 건 우리는 번역할 때는 미국이죠. 그래, 미국 환경보호국을 설립을 해서 환경보호국에서 이제 연방 및 주정부의 많은 그런 환경법이 시행이 되고 제정이 되는 그런 원천적인 그런 기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복잡한 환경 규칙도 많이 만들어지고, 서로 규제하는 것도 이제 네트워크를, 왜냐면 환경의 문제는 한 지역에서만 사실은 끝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탄산가스에 대한 오염 문제는 어떻게 캘리포니아에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워싱턴 DC에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네트워크 형성이 돼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건 국제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국제기 기구까지 생기고 해서 그런 규정과 규칙을 다 제정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환경을 어떻게 법적으로, 규정으로 어떻게 규제를 하고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식들이 생겨난 것이죠. 이게 NPA의 로고입니다. United States, 미국이죠.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 환경보호국의 로고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런 환경법을 뭐로 만드느냐? 뭐 당연히 먹으려고 그래요.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이죠. 그럼 환경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환경에 있는 그런 생명체를 위협하거나 손상시키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예방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법의 목적은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예방이 되도록, 사전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예방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게 최소화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미 그런 환경에 그런 파괴가 일어났다면 그걸 갖다가 치료하고 그다음에 그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처벌하는 겁니다. 처벌하는 건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처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인식이 되도록 예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이 결국은 환경법의 목적은 환경 보호, 유지, 관리가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고대법 얘기를 했죠. 고대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살충제, 살균제, 농업에 이제 그런 것들을 쓰기자 있습니다. 그리고 쥐가 많아서 쥐약을 넣었는데 그것이 쥐약이 독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쥐약법이라는 게 초창기에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1940년대가 되니까 이제 물 오염도 문제가 됩니다. 식수 오염 같은 것이 오염돼서 그전에는 물을 갖다 그냥 주변에서 샘에서 떠먹거나 강물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물이 자꾸 오염이 되니까 이런 물 오염법을 만들었고요. 그러나 아까 실제적인 그런 환경법은 없다고 그랬습니까? EPA. EPA가 1970년에 미국의 Environmental Protection 환경보호국이 1970년에 생겼는데 이때 그 전에 국가환경정책법이라는 거, NEPA. EPA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 법이 나오는데 이것이 미국의 실질적인 환경윤리의 법적 규제가 시작된 때입니다. National, 미국에서 National은 미국이죠. 미국 환경정책법, 환경. 이때는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는 얘기를 자주 들었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다. 또는 롯데백화점 제2 롯데 월드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이게 만들어짐으로써 주변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롯데 월드 같은 걸 만드는 건 제일 주변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성남 비행장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계속 인가를 못 받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그걸 인가를 해줬습니다. 해줘갖고 지금도 논란이 많죠? 논란이 많지만은, 자, 그렇게 그런 항공이랄지, 그 주변 사람들의 교통이랄지, 그래서 여기가 곧 교통지옥이 된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죠? 또는 그 환경을 만들음으로써 어떤 오염물이 나온다 그러면 공장 같은 걸 설립할 때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영향 평가를 할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나왔죠? 이게 EPA에 쓸수 있는 일입니다. EPA는 그런 환경 영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그걸 분석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다음 기본 정책을 마련하고 하는 일들을 갖다가 이런 환경 보호국에서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이제 이법 말고 연방 환경법이 있는데 우리가 환경에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지만은 환경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주로 뭐였습니까? 제일 먼저 다룬 문제가 대기 오염 문제였죠? 대기 오염 문제. 또 그다음에 무슨 뭔 오염이 있었습니까? 물의 오염 문제. 수질 오염 문제. 또 그다음에 토지의 오염 문제. 그러니까 우선 대기나 물이나 토지가 어떻게 이런 오염이 안 되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지법들이 있겠죠? 방지법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면은 어떻게 처벌하겠다 또는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법들이 있겠죠? 여기에 각각의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얘기한 그 원칙. 뭐에? 대기에 관한 것, 공기에 관한 것, 물에 관한 것, 또 토지에 관한 것이 있고 거기에 관한 정책적인 것이 있겠구나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법 당연히 있겠죠. 물오염관리법, 또 독극물 농약 같은 걸 쓰니까요. 그다음에 자원보존 및 회수법 어떻게 자원을 보존해야 돼요? 일반적인 것이죠.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고 보상을 하고 책임을 이게 총합법이에요. 환경에 관한 종합법이고. 또, 그 다음에 그 안전을 보다 보니까 이 자연적인 것만 아니라 그 자연을 가공해서 우리가 먹는 식품에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들어있죠. 방부제 같은 거 들어있고. 그래서 식품안전법. 그래서 요즘은 식품하고 약하고를 따로 관리하는 식약청 같은 게 생겼지 않습니까? 식약청이 생겨가지고 식약청도 사실은 뭐의 문제입니까?
환경의 문제죠. 환경의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유기농을 해가지고 이런 오염이 적은 물질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가공된 공산품에 인간한테 영향을 끼치는 오염물을 적게 낼 것인가. 그 양을 제재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제환경법은 이제 각 국가마다, 미국은 각 주정부마다 또 연방정부,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 우리나라는 지자체로 하지만은 지자체가 어떤 정부 역할을, 말은 지방정부지만 정부 역할을 하지를 못하고 있죠. 너무나 나라도 작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 단위로 이런 걸 주로 일을 한다면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탄산가스의 문제가 어떤 한 나라에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구 대기의 문제인데 지구 대기를 미국이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미국 다음에 많은 미국과 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 내는 중국에서 그걸 책임을 질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쪽에는 OECD의 선진국만 책임을 질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그런 노력을 했는데 그런 국제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설립한 나라가 물론 1차 대전, 뭐 세계 대전을 겪어가면서 그게 설립이 됐습니다만은 UN이죠. United Nation. 국가의 연합이니까 국제연합이죠. 그런 국제연합 같은데 또는 월드뱅크랄지 하는 그런 국제기구에서 국제적 환경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그 국제협력, 여기서는 국제법이라고 않고 국제협력이랍니다. 협력 규정이랄지 그 다음에 조약이라고 합니다. 조약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환경을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국제법은 어떤 국내법보다는 정말 시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당면하고 있는 건 뭡니까? 지금 IS 문제랄지, 그 다음에 김정은이 문제랄지, 지금 핵이 개발이 되면은 이건 환경 오염 문제에 관련해서 핵을 개발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렇죠. 정치적인 것 때문에 전쟁이 무기로 개발되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고 그 주민의 인권을 파괴시키면서 그걸 개발하니까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걸 유엔 안전보장에서 결의에 의해서 맨날 그 합의를 하고 규정을 만들지만은 계속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구속력이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경제 제재를 취하자 그러면 그 경제 제재를 이겨내면 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란 같은 데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규제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뭐 인구가 6천만이나 되는 자원이 많은 나라니까요. 그냥 외국 국제 규제를 해도 우리끼리 살자 하면서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속력에 좀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유로 또 예외를 많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포경을 금지하자. 고래를 한 마리 잡으면 얼마나 고기가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일본 사람들 고래 고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일본이랄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포경을 해가지고 그 많던 고래를 거의 다 죽였습니다. 죽이니까 고래가 멸종이 되게 생겼으니까 유엔에서 이런 포경 금지 조약을 만들어서 막았는데 그 일본 사람들은 이걸 버리지를 못하고 우리의 연구 목적으로 고래를 잡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 잡는 건 연구 목적이 아니거든요. 먹기 위해서 잡는 숫자를 좀 줄이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예문화적인 이유로 예외되기도. 어떤 나라는 예를 들어서 상어가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상이라고. 그래서 상어를 그 사람들은 잡지를 못합니다. 상어를 잡.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야생 생물을 갖다가 너무나 번성해서 죽여야 된다. 하여튼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해도 그런 조약이 있다고 해도 저 나라는 그게 자기들 조상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예외로 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제가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제적인 규제 중에서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가 두개 있는데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1986년에 포경 금지, 고래잡이죠. 고래잡이를 하는 못하게는 국제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옛날도 아니죠. 1986년이니까요. 그 다음에 1991년에는 해양 투기 금지 조약이 있었습니다.
해양투기라는 건 과거에 쓰레기를 처리할 때 그런 해안 지역에는 그런 도시들은 제일 간단한 방법이가 매립이고 소각이 걸 것이 없이 배에다 실어다가 다 바다에다 덤핑이라고 그러는데 쳐넣었습니다. 바다에다. 그럼 그 당시에는 아직 그런 지구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때니까 그 바다 얼마나 크고 깊고 넓냐? 그러니까 이다 바다에다 뭐 쓰레기 버리는 것은 사막에다 아마 모래 하나 버리는 건 아마 차이 없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 양들이 늘어나고, 그래, 오랫동안 계속이 되니까 대양이 파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양이 파괴돼가지고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해양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쓰레기를 바다에 못 버리도록 이런 국제 협약을 맺어서 이것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난 몇년 전인가요? 해양 투기를 못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못합니다. 못하니까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죠. 그럼 육지 어디에다 어떻게 버릴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생기지만은 차관이 그 성공적인 국제 환경 그런 조약 또는 규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예외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엔에 이런 환경 문제를 다루는 전문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UNDP라고 그러는데 유엔의 Environmental Program 이걸 설치를 해가지고 이게 유나이티드 네이션 이건 기후 변화인데 이쪽에서 이제 다루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기후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에서 지금 가장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같이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게 지구의 온난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온난화를 기후 변화라 하죠. Climate Change. 예, 기후변화 컨퍼런스를 지금 유엔에서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한 190여 개 국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십 개 국가가 하다가 지금 전 세계가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그런 환경 전문 부서인데, 여기서 노력 가운데 첫째 것은 1987년에 오존층 고갈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협정이라고 그래서, 몬트리올, 카나다 몬트리올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카나다 몬트리올 협정하면 아 그런 게 있었지 하는 것 정도라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1987년이고 오존층 고갈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협정이고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모르더라도 유엔에서 한 노력 가운데 그런 오존층에 관한 협약이 있었구나. 오존층 고갈은 지난번 대기의 오염에 대해서도 할때 배웠습니다만은 오존층은 그 대류층, 상류층에 있는 그 층인데. 그 오존층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전자복사선, 특히 자외선이 지구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거기서 흡수를 해가지고요. 그렇게 하니까 인간의 피부암을 예방하고 동식물이 고사하는 것, 말라 죽는 것을 갖다가 방지를 할수 있는데, 그리고 온도도 안 올라가고, 남극에 지금 오존층이 뚫렸다는 거 아닙니까? 뚫리니까, 남극에 얼음들이 자꾸 녹아나갑니다. 녹아나가면은, 해수면이 높아지고, 해수면이 높아지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물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염화 불화탄소죠? 우리가 스프레이를 하거나, 또 냉매, 에어컨이나, 냉장고의 온도를 낮추는 데 쓰는 그 냉매, 그것이 이런 오존층을 고갈시키니까, CCL2F2 이런 것을 프레온 가스라고 얘기하죠. 프레온 가스 그런 걸 쓰지 못하도록 하자고 협정을 맺은 겁니다. 또 멸종위기의 야생식물 인간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건 남아메리카건 많은 국가에는 그런 야생식물이랄지 동물의 멸종 그래서 몸에 좋다 그러면은 또는 먹을 게 없다 그러면 그걸 다 잡아먹고 또 캐먹고 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걸 또 국제적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하니까 그런 국제적 거래를 막음으로써 이런 멸종위기의 야생식물이나 동물을 구하자. 대표적인 게 코뿔소 같은 겁니다. 코뿔소의 뿔에 무슨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뿔을 얻자고 그 거대한 코뿔소를 죽이는 겁니다. 상아, 코끼리의 상아를 얻자고 그 거대한 코끼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상아는 국제에서 거래를 못하게, 상아 거래를 못하게 하자. 또 대표적인 게 이제 삭스핀, 중국 사람들 삭스핀 좋아하죠?
삭스핀, 상어의 지느러미입니다. 삭스핀, 상어를 잡아갖고 지느러미만 쫙 자르고 그냥 바다에 버리면 그 상어는 죽어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상어의 삭스핀, 그것을 거래를 못하게 하자 하는 그런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기후협약입니다. 기후협약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관한 Climate Change, 이제 Conference, CCC, United Nations 그런 Conference인데 이것의 시작은 1992년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런 모임에 시작했는데 이때 기후변화에 대한 협의를 하고 기본적인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가 되는데 우리 선진국에서부터 그때는 개발도상국이라 후진국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다행히 또 불행히 이런 뭐 선진국 대열에 넣어주지를 않아서 우리나라는 대상이 안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온실가스를 규제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런 협약을 했습니다. 온실가스를 규제하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규제하자는 것은 다음에 열릴 도쿄 컨퍼런스에서 결정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온난화 방지를 하죠. 이후에 유엔은 계속적인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리우 협약이라는 앞에 리우 협약에 의해서 1977년에 구체적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이런 걸 만들 걸 의정서라고 합니다. 프로토콜이라고 그러는데 프로토콜. 이거는 협약은 그렇게 하자고 그냥 합의만 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화시킨 그런 합의서를 의정서라고 그러는데, 1977년 12월 11일, 연도는 넣을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977년 교토 의정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때는 이제 당사국 회의를 하는데, 관련된 나라들의 회의죠. 영어로는 COP이라고 그럽니다만 그 3차 회의에서 2005년에 채택됐습니다. 여기서 만드는 교정서를 만든 것이 이제 각 국가에 가서는 이제 협약을 이런 교정서를 가져가면은 각 국가별로 논의를 하겠죠. 그래서 각 국가의 국회에서 다시 그걸 의결을 해서 체결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77년에 만들어졌지만은 실제 채택이 되고 실행이 된건 2005년이니까 상당한 세월이 흐르죠. 각 국가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요. 이때 나온 것이 소위 6대 온실가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틀림없이 알아야 되냐면은 탄산가스 수없이 얘기했죠. 그 다음에 메탄, 아산화질소. 이세 개는 뭐 대표적인 온실가스, 3대 온실가스니까 이걸 알아야 되고 나머지는 불화물입니다. 불화물. 불화물은 불소, 플로린이 들어간 이건 과불화물, 이건 불화탄소, 이것은 육불화황인데 나머지를 모아서 그냥 불화물, 불소의 화합물이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불소의 화합물, 그 다음에 CO2, 그 다음에 CH4, N2O. 이 6대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그런 의정서를 만듭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앞으로 2005년에 이제 발효가 됐으니까 앞으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런 온실가스, 6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5.2%를 감추고자 그렇게 해서 1990년대 수준으로 가자. 2008년인데 1990년이니까 벌써 20년 전이죠. 20년 전 선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걸 안쓸 수는 없으니까요. 6대 온실가스를 갖다가 전혀 어떻게 탄산가스를 배출을 안 시키겠습니까? 안 되니까 노력을 해서 이걸 감축하자는 합의를 한 겁니다. 감축하자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선진국의 대열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서 우리나라는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 우리도 감축 대상국은 아니지만은 이게 교토 의정서가 그 뜻에 동의한다. 그래서 국회에 비준을 거쳤고요. 이게 유엔 마크죠. 지구가 있고 참 월계수에 쌓인 평화로운 지구입니다만 이런 평화,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유엔이 노력을 해도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6대 온실가스 말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 자세한 건 여기서 할수 없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종료가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올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최근에 2015년 파리에서 무려 196개국이 모여서 이제 각 나라가 우리나라는 얼마나 감축을 하겠다는 걸 전부 다 유엔에 내고 서로 좀 자발적이죠. 자발적이고 그다음에 공동체 의식을 갖고 전 세계의 기후 변화를 방지하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참여하고 기여하겠다는 그 계획서를 내고 그것을 준수하고 관리하는 걸 유엔에서 정리한다는 그런 협정을 갖다가 파리에서 했습니다. 2015년에요. 그래서 196개 의무 감축. 의무적으로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 감축하는 건 거기서 미리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별로 제시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앞에 있는 리우 협약하고 교토 의정서를 갖다가 제1차 그런 기후 체제를 만든 그런 시대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파리 협정 이후에 그 기후의 변화에 대한 그런 체제를 갖다가 신기후 체제라고 합니다. 요즘 이제 언론에서 신기후 체제 이렇게 하면은 파리 협정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그 기후변화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정했느냐면, 아까는 배출량을 5.2% 감축하자 그랬죠. 여기는 지구 온도 상승을 앞으로 2년, 2도씨 이하로 우리가 하자. 이어시다. 언제까지 한 2030년까지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온도 상승이 2도씨 이상이 되지 않도록 사실 온도 상승이 2도씨 되면 엄청난 효과가 납니다. 엄청난 부작용이 나는데 최소한 그 정도라도 지키자. 그러려면 각 국가에서 뭘 해야 되느냐? 내놔라. 계획을 내놔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랬냐면 2030년까지 37% 바우. 바우라는 건 비즈니스 as usual입니다. usual. 근데 정상적으로 이런 산업 활동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게 나오면은 우리는 그중에 37%를 감축해서 63%만 하도록 하겠다. 이 기준은 두 가지 방법이었는데 양으로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놓는 그 탄산가스 양이 1년에 한국에 다몇 톤인데 예를 들어서 2억 톤인데 그 2억 톤이 이때까지 갈 때까지는 뭐 2억 한 500톤 정도까지 제한하겠다. 이렇게 절대적인 양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쭉큰 양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아니다. 각 해마다 발생될 만한 그런 산업 현상에 따라서 발생되는 양이 있겠죠? 그 양의 몇 퍼센트를 줄이겠다는 건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상대적인 거를 해서 그걸 BAU 기준이라고 그러는데요. 비즈니스에서 유주얼 기준으로 37%를 감축하겠다고 우리는 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는 절대 기준, 어떤 나라는 상대 기준에 의해서 196개국이 그런 의무 감축의 기준을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환경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나라는 이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건 어쩌면은 관심을 가진 건 이제 1960년대, 70년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960년대는, 70년대는 보릿고개가 있는 봄철이 되면은 제대로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죠. 보리가 나올 때까지 먹을 게 없어서 얼굴이 붓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정말 기본적으로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런 시대가 1960년대까지 계속이 됐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환경 문제는 뭐 생각할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그때도 선각자들이 외국에 보니까 환경 어쩌고 보니까 1960년대에 뭐 환경법이라는 걸, 법 같은 걸 만들긴 했습니다만은 국가적인 전체적인 체제에서 우리 헌법에다가 우리는 건강하고 쾌적한 그런 환경에 살아야 되고 살을 의무 권리가 있고 그다음 인간은 이런 자연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는 그런 조항을 1980년 개정 헌법에 처음으로 넣습니다. 헌법에요. 사실은 어떤 법이 있을 때그 헌법의 기간이
예, 그 뿌리가 있는 것이 상당히 좋은데, 그 뿌리가 1980년 법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고 우리는 이제 환경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물론 1960년대 처음으로 오물청소법, 이런 걸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기만 했지, 뭐, 제대로 시도하거나 관리하는 건 어려웠겠죠? 그 다음에 1963년에 공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공해를 방지할 것인가 하는 걸 만들어서 이때 했지만은, 정말 실제적인 관리를 하고, 효율적인 그런 환경에 그런 관심을 갖고 실천한 것은 환경보전법이라는 게, 환경보전법. 특히 1990년에 환경정책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요. 근데 환경에 관해서 어떤 기본적인 근본이 된 법이 만들어진 때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법에서 이제 환경정책의 기본법으로 나가는 과정에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법은 다 국회에서 만들죠. 법은. 그다음에 법의 시행령은 이제 각의에서 만들고요. 시행 규칙은 각 정부 부처에서 만드는데, 1970년 이제 이걸 시대별로 좀몇개 나눠서 1970년대 이때는 환경보전법 시대라고 합니다. 환경보전법 시대. 이때는 자연과 생활 환경을 갖다 우리가 보호하고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환경청, 1980년에 환경청이 만들어지고, 이런 환경보전법에서 환경청이 만들어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미국에서도 그랬었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오염물질이다. 뭐가 오염물질인가 하는 것을 정의하는 그 기본적인 그런 환경에 관한 법적인 절차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는, 환경보전법 이전에는 공해방지, 이게 공해방지죠? 이게 공해방지. 최초에 이제 공해방지에서 이건 얼마 이상, 배출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정도 시대였고, 이게 제1기입니다. 공해방지 시대가 제1기이고요. 제2기는 환경보전법. 아까 설명한 이게 제2기이고요. 그 다음에 제3기가 이제 아까 얘기한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가장 현대적인, 그러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환경법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기본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의 기본법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개별법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고, 분야별 개별 입법이 되는 기관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기본법은 아주 포괄적인 것이죠. 포괄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1960년대부터 이런, 뭐, 그때는 공해라는 그런 수준에서 이런 공해방지법 같은 것이 나오는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70년대 후반에 와서 환경을 보존하자 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본격적이고 실질적인 것은 1990년대 이후다. 지난 한 25년이니까 16년 동안에 본격적으로 환경에 관한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규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환경 관련 법이 있는가 할 때는 대개 이제 199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인데,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어떻습니까? 계속 개정을 해 나갑니다. 개정을 해 나가니까 이 환경 같은 것은 우리의 지식도 늘어나고 기술도 변하고 오기 때문에 이런 개정이 자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그런 환경법은 아주 최근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 개정을 거쳐서 현재에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행 그런 환경법을 대표적인 걸 살펴보면은, 아까 그런 일기에 공해방지, 또 환경보전, 그 다음에 환경기본법 바탕으로 그 3단계 중에서 이제 3단계 이후에 것들이 이제 주로 논의가 될 건데요. 환경정책기본법, 이게 이제 2016년 시행이라는 것은 앞에 가서 처음에 제정된 건 1990년에 제1차가 됐죠. 이게 이제 개정에서 현재 쓰고 있는 법은 환경정책기본법, 2016년에 그 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국가에서 환경정책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국가가 환경정책을 책임져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해야 된다. 국민이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깨끗한 토지에 살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을 해야 된다. 국민의 환경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천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건법. 보건법은 이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공해랄지, 그 다음에 오염된 물이랄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뭣도 포함이겠습니까? 부정식품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말 그대로 자연환경을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체벌을, 나무를 갖다가 함부로 베면 안 된다랄지,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환경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본적인 영역이, 뭐, 우선 대기, 또 뭐, 물, 수질, 또세 번째는 토지, 토양 그랬죠? 대기나 물이나 토양에 관한 그런 법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환경에 관한 것이고요. 대기 환경에 관한 것이고, 또 뭐도 나오겠습니까? 수질이나 수생태에 관한 것도 있고, 이런 수질을 잘 보존하지 않으면은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선 마실 물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요. 또 농업이나 공업 용수가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엔 다양한 수상 리크레이션 하죠? 배도 타고 여기에서 수영도 하고 뭐 낚시도 하고 이런 다양한 걸 하는데 그런 걸 못합니다. 따라서 이런 수생태계를 잘 보존하는 그런 법들을 만드는 거고요. 세 번째 토양이 있다고 그랬죠? 다행히 토양, 뭐 다행히 토양이 당연히 토양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 중에 이제 해양. 더더욱이는 해양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이 환경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의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자연환경의 대기랄지, 또 수질이랄지, 또 토양이랄지, 해양이랄지 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하고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을 환경법, 환경관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NPA가 만들어졌죠. NPA가 197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올해는 이제 한국환경공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환경공단에서 오염방지도 하고 환경 개선도 하고 기후변화에 특히 이제 대응을 할수 있게 그렇게 해서 환경공단법이라는 게 2015년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환경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한다거나 또는 환경 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이라 했죠. 그걸 갖다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를 하는 걸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때 나온 것은 이제 녹색 성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산업 발전하는 게 이제 성장인데 경제 성장인데 경제 성장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환경을 보존하면서 성장해야 되겠다. 그래야 그게 진정한 경제 발전이라는 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게 최근이죠. 최근에서 이런 앞으로의 경제 성장이나 발전은 녹색 성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천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녹색 성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 탄소가 탄산가스죠? 지금 얘기하는 건. 그 탄산가스가 기후변화를 일으켜서 그게 인류한테 큰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탄소를 줄여서 그 다음에 이런 녹색 성장을 할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고 해서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 경제 발전이 무엇과 환경과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아까 유엔에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그런 노력이 있었죠. 리우, 그 다음에 저기 도쿄 규정서, 그 다음에 파리의 신기후체제 협약 169개국이 참근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다, 인류국가다. 따라서 그런 국제적인 노력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를 하고 책임을 지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이런 법을 통해서 천명을 합니다. 우리도 이게 뭐 나무 한 그루지만 사실은 지구 전체를 우리가 보호하고 가꾸고 제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식을 그런 현상을 국제사회에 천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 평가법이라는 것은 뭐 이때 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환경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건물을 짓거나 또 그걸 갖다 개발을 하거나 댐을 만들거나 뭘할 때에 그 환경 영향을 평가를 해서 지속 가능한 환경. 앞으로 그걸 만들더라도 그 환경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환경과 어울려서 잘,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법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과, 처벌과 하는 것들을 갖다 규정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환경교육진흥법이 1915년, 지금이 1916년이니까 지금 작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작년에 진흥법이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인성교육진흥법이 만들어졌고요. 인성교육진흥법. 어떻게 하면 왜 현대의 그런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인성교육을 진흥을 해야 된다. 진흥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자고 만드는 법입니다. 환경교육은 이제 환경교육을 시켜서 그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왜냐면 지금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의 의식이나 인식이 부족하니까 그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환경교육진흥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환경교육을 활성화시켜서 어떻게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갈 것인가. 그 조화로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사회가 또는 또 국가가 발전을 할 것인가, 나아가서는 전 세계가 평화로운 공존을 할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연구를 하고 그걸 실현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이제 환경교육진흥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구환경교육사랄지, 그 다음에 환경인성지도사랄지 하는 것들은 어쩌면은 인성교육진흥법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교육진흥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것들을 갖다가 실천할 수 있는, 우선 이 환경에 어떤 지도사나 교육사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자신이 이런 걸 먼저 인식하고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인성 지도사나 또는 환경 교육사나 이걸 교육을 시킬 때 저는 언제든지 뭘 강조하느냐면 우선 너 자신부터, 이걸 가르치고 있는 저 자신부터, 그 다음에 이 교육을 받고 그런 자격증을 따고 싶은 사람 그 자신부터 수신의 차원에서 이걸 먼저 이해를 하고, 먼저 감흥을 하고, 감동을 하고, 또 먼저 실천을 할수 있는 그 행위까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신을 했으면 이제 제가 치국평천하 자기 가족이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랄지 이웃이랄지 거기까지 파급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학교 공교육기관에 가서 방과 후 교육을 시킨다거나 평생교육기관에 가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남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이 환경의 그런 윤리랄지 법이랄지 규정 같은 것, 환경의 실태랄지, 환경의 지금 오염문제랄지 이런 걸 제대로 인식을 시키고 환경의 보호와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조화롭게 사는 것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확대를 시켜서 발전된 행복한 우리의 삶을 꾸리자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목적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의식이, 인식이 좀 발달하면서 이 환경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개발을 효과적으로 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법적인, 그 다음에 윤리적인 그 규정, 한 지역사회, 국가, 국제사회까지의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제 9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윤리법 및 규정에 관한 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 10장에서는 환경과 의사결정이라고 그랬어. 그럼 우리가 그 환경의 문제를 풀을 때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인가 하는 그 원칙을 좀 배우고, 그것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되는가. 대표적인 건 쓰레기 처리를 할때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제10장 환경과 의사결정 문제를 제10장에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제2단원에 그런 형성평가 문항을
꼭 풀어보시고,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시 복습하시고, 비디오는 온라인 강의의 장점은 몇 번이든지 자기가 완전 학습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할수 있으니까 몇 차례라도 반복해서 보시더라도 완전한 그 이해가 될수 있도록, 그러고 그 이해뿐만 아니라 그 이해한 것이 나한테 마음에 와 닿게,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정서적인 변화까지 이끌고, 더 좋게는 그것이 행위로, 실천으로 옮겨질 때까지 서로 갈고 닦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